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출범합니다. 단장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.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.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, 도덕적,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.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.